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저 아름다운 연유교 다리 건너에 태양계, 은하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이는 바다는 보령시하고 태안 안면도의 영목항의 앞 바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다리는 솔빛대교, 안면 원산대교, 원산 안면대교, 이렇게 다리 이름을 짓는데 상당히 그 난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원산 안면대교로 최종 이름이 확정된 원산 안면대교입니다. 거기서 지금 오늘 2020년 1월 명절 휴일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펜션으로 들어오고 원산도 섬으로 많이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초속 100만 킬로로 지구의 대한민국 서해바다에 와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요. 요 앞에 보이는 예쁜 미니 우주선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목항에서 여기 원산도까지는 차로 원산 안면대교를 통해서 차로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땡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원산 안면대교입니다. 저기가 이제 영목항이죠. 여기 이제 자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등대 있는 데가 아마 저기는 안면도 소도섬일 수 있습니다. 저기 원산도 지금 다리를 통해서 차들이 가고 있죠. 네. 아까는 이제 유람선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유람선은 이제 지나가고 빈 바다만 이렇게 있는데요. 낚시하신 분들도 있고 원산도에는 지금 이제 GS25라는 이제 편의점도 하나 있습니다. 원산도 섬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천항이 되겠습니다. 선천항.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보령시 원산도에 선천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한 안면도 영목항과 보령시 원산도 원산 안면대교 해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